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 보시는 것처럼 테마 2의 인류의 와인 한 잔, 한 잔 2에서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플라멩고는 정열이고 와인은 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드시는 거는 요 브랜드입니다. 헤레타트 엘 파드루엘 까바 브리라는 겁니다. 브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그 마지막에 와인을 만들 때 까바라는 거는 본래가 뭐냐면 스페인에서 만들었는데 샴페인처럼 병 속에서 2차 발효한 애들만 까바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샴페인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값이 샴페인만큼 못 받을 뿐입니다. 품종이 스페인 품종이 많이 들어가서 품종이 다를 뿐이지 샴페인과. 그래서 만드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병 속에서의 그 이제 효모하고 설탕 그 원액을 같이 넣어놔 갖고 병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이 불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잔당이 이 안에 남아 있는 도자주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그 효모를 제거하고 데고르즈망이라고 그러죠. 효모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넣는 띠라주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추가로 넣는 마지막 도자주액에서 이제 보통 이 당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도 안 넣는 걸 우리가 제로라고 부르고 거기다 조금 넣는 거를 이제 당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보통 아마 제 기억에는 리터당 15g 언더로 잔당이 남아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스페인의 베네데스에서 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제일 까바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스페인 전역에서 까바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90% 이상 나오는 지역이 바로 스페인의 베네데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품종을 보시면 마카베오, 사렐로, 파렐리아다 해갖고 보통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품종이죠. 스페인 토착 품종입니다. 디켄터 90점 맞았네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소위 말하는 그 까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페인 하면 여러분들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스페인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축구. 크.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예. 그다음에 빨간색. 스페인은 뭐가 떠오르세요? 햇살이 좋은 나라. 태양의 나라. 예. 올리브 오렌지. 혹시 그 음식 계통에 근무하세요? 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국기입니다. 그죠? 스페인 국기와 국가 문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에는 카탈로니아 지역,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지역이 카탈로니아, 아라곤, 주로 이건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아라곤 얘기. 그 다음에 발렌시아, 안달루시아, 그 다음에 라만차, 마드리드, 카스티알레옹, 그 다음에 라리오아, 그 다음에 여기가 바스크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좀 갈리시아, 뭐 이런 지역들. 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지역 중에 카나리아 군도가 스페인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발레아릭 아일랜드라는 또 섬이 지중해 쪽에 또 있죠. 그다음 무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런 지역들로 이렇게 스페인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 하면 우선 투가 떠오릅니다. 그죠? 플라멩고도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이게? 타파스와 핀초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예요? 네,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죠. 이게 피카소가 그린 알제이 여인이라는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하면 또 다른 게 시에스타입니다. 그죠? 낮잠. 이들은 낮잠을 잡니다. 보통 2시에서 5시까지가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왜 잘까요, 낮에? 졸리니까 자겠죠. 그럼 왜 졸릴까요? 밤새 놀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스페인 다녀보셨나 보다. 그죠? 네. 밤새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얘들처럼만 살 수 있으면 장수합니다. 제가 봐도. 낮잠이 좋다는 건 요즘 페북에 떠들어 다니죠. 그것처럼 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출근해서 좀 일 좀 하다가 대충 한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일단 점심을 길게 먹습니다. 먹으면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 또
저녁. 그래서 얘네들 저녁 식사는 보통 몇 시에 시작합니까? 빨라야 9시입니다. 그럴만하죠. 낮에 3시간 잤으니까 그다음 늦게 시계바퀴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 클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셔, 톨레도나 이런 데 가셔서 얘네 그 고성에 가셔서 얘네 클럽에 가시면 12시에 가시면 실망하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얘들은 그때 밥 먹고 있습니다. 11시부터 밥 먹어갖고 한 1시까지 밥 먹다가 이제 1시쯤 돼야 서서히 한두 놈씩 클럽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5시, 6시까지 놀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가겠죠? 뭐 조금 자고, 한두 시간 자고. 뭐, 걱정이 없는 게 한두 시간 자도 다시 깨갖고 조금 한 서너 시간 하다가 다시 오후 되면 또잘수 있으니까. 좋은 나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스페인 와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오와 뭐, 리베라 델 듀에로, 뭐, 루에다, 뭐, 리아스 바이사스, 뭐, 이런 이제 베네데스, 뭐, 이런 지역들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라만차, 이런 와인 지역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페인 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스페인 와인 하면. 리오와. 예? 생소한 와인. 스페인 와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풍부한 향기. 예. 아로마가 풍부한 애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쉐리라는 단어, 그죠? 샹그리아라는 단어, 상그리아, 까바라는 단어, 리오와, 그다음 템뿌레라는 포도 품종, 그죠? 그다음에 가격은 싸다라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많죠. 그 다음에 맛은 시다, 진하다, 달다. 이 중에 뭐 무슨 느낌이 오세요? 네? 진하다. 진하다로 오시죠. 네? 왜? 아까 태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상.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여기가 포르투갈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죠. 여기 피레네 산맥이죠.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여기가 바르셀로나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빌바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로지르는 이 지역, 여기 카탈로니아고요. 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바스크족들이 사는 데입니다. 피레네 산맥을 저 프랑스 쪽과 스페인 쪽 양쪽에 바스크족이 삽니다. 얘네들이 지금 독립운동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왜 독립운동하는 줄 아세요? 얘들이 잘 삽니다. 요 빌바오 지역 저기 바스크족하고 요 카탈로니아 애들이 굉장히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지들 지방에서 보면 국민소득. 그러니까 얘들은 그 독립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쪽 벨트 안에서 이제 와인이 자라나고, 그다음 이쪽 벨트도 와인이 자라겠죠. 고원지대 쪽에서도 또 와인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중해 쪽, 대서양 쪽,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 크게 보면 그다음에 중앙 지역, 이렇게 네개 지역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북서부는 이제 북서부 쪽이죠. 이쪽은 서한 해양성, 대륙 저기 소위 말하는 대서양 쪽 기후가 있고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중앙 고원지대는 여기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이죠. 더우면 여울, 일교차가 큽니다. 여기 가면, 아, 여러분들 마드리드 내려보시면 저 멀리 산 위에 그 만년설이 그대로 보입니다. 네. 태양은 짱짱 쬐는데 여름철에도 만년설이 보이는 아주 신기한 풍경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부 쪽에 가면 지중해니까 당연히 온화하겠죠. 남부 쪽 가면 아무래도 아프리카 쪽 적도 근처로 가게 되다 보니까 고온 건조한 기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비가 잘안 옵니다. 웬만한 지역,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비가 잘안 오다 보니까 얘들은 내륙으로 갈수록 그 포도나무 평균 면적당, 단위 면적당 포도나무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이 없으니까 넓게 넓게 심어 놓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물이 잘안 나니까 소위 말하는 관개가 허용이 됩니다. 그 포도나무 한 그루당 이렇게 호수가 물 주는 호수가 연결이 돼 있어서 정례 시간표로 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칠레가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1960년, 1860년대 필록세라라는 게이 와인 세계에선 존재를 하는데, 이병 때문에 프랑스 요요 보르도 쪽이 여기죠. 보르도에 있는 사람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여기가 리오아입니다. 리오아 쪽으로 넘어옵니다. 필록세라를 농사 질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농사를 져서 갖고 가서 팝니다. 와인을.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쪽 그 스페인 쪽에 리오아 쪽에 있는 그 포도 농가들이 양조 기술을 많이 배우고 선진 기술을 많이 배우고 기술이 향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얘들은 이제 수출 시장에서는 스파클링 와인과 주전 강화 와인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특히 쉐리. 그죠? 그럼 쉐리는 어디냐면 요 밑에 에레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영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쉐리가 생긴 이유가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 보르도가 옛날에 영국 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112세기부터 한 14세기, 15세기 그 100년 전쟁 일어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가 보르도가 저 영국 땅이었어요. 지참금으로 들고 간 땅이었습니다. 요걸 이제 100년 전쟁 끝나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나니까 이제 얘들이 왼수지간이 된 거죠. 그러면 갑자기 영국 애들은 귀족들은 와인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와인을 못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애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스페인으로 간 겁니다. 와인 개발하러. 근데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잘 개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제 와인을 갖고 왔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에 옛날에 이 와인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질되는 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 여기다가 뭘 섞느냐 하면 이제 증류주를 섞은 겁니다. 내지는 아예 얘를 팍 삭히는 겁니다. 우리 묵은지 만들듯이. 팍 삭혀버리면 얘가 이제 그냥 묵은지 상태로 가는 거니까. 그럼 영국 애들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옛날에 그 신선하던 그런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을 더 이상 못 먹고 팍 삭은 애를 묵은지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맛있는 김치를 한참 먹고 있다가 겉절이와 맛있게 익은 걸 한참 먹고 있다가 갑자기 묵은지로 팍 삭은 애를 먹으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쉐리가 사실은 생겨나고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와인 역사는 지금 950년경에 페니키아인들,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레바논 지역에 거주하던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무역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와 이탈리아 거를 이제 로마 그 포도들을 저쪽까지 스페인까지 날랐던 거죠. 그래서 포도 재배는 950년경부터 1세기경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로마 시대 때 더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상 여러분들 아시면 8세기에 이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문화가 되는데 이슬람 애들은 뭡니까?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도밭이 많이 황폐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륙 쪽으로 피해간 애들 그 아무래도 이슬람 애들은 해변가를 주로 차지하고 있었고 내륙 쪽으로는 크게 차지를 못했던 거죠. 그럼 내륙 쪽에서는 여전히 카톨릭 애들이 자리를 잡아서 얘네들이 번성하면서 이제 포도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계속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900년경에 요때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바로 뭘 갖고 들어왔냐면 증류 기술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증류 기술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류 기술 덕분에 사실은 쉐리라는 주전 강화 와인이나 포토 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492년도가 돼서야 이제 그 아라곤하고 카탈루나 그 공화국이 합치면서 이 몰아냅니다. 이 몰아낸 데가 어딥니까? 이슬람을 마지막으로 몰아낸 데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라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알람브라의 그 궁전의 추억이 바로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그라나다에서 마지막으로 이슬람 애들이 떨려나갑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아까 필록세라피에가 왔지만 얘네는 좀 거의 안 받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온 보르도 재배들이 아까 리오아 와인으로 품질 향상시켰고 국토 절반이 고원지대지만 다섯 개 산맥으로 분류되어 있고 에브로나 듀에로 강 등 강 주변에 포도밭이 많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와인은 재배 면적은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단위 면적당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단위 면적당 포도나무 식수가 적다 보니까 생산량은 3위쯤 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1위, 프랑스가 2위, 스페인이 생산량으로는 3위쯤 갑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품질 면에서는 좀 처져 있었던 거죠. 유럽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나름 역사적으로는 강국이었지만 이 필록세라고 하면서 19세기 말부터 이제 얘네들이 좀
그 좀 더 품질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건너온 게 보르도 애들이 건너왔다 보니까 리오아강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랑스와 유사한 스타일, 그러니까 오크통을 팍팍 쓰면서 오크통 양념치를 팍팍 해대는 쪽으로 간 거죠, 얘들은. 처음에는. 그리고 생산량에 비해서 세계적으로는 사실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싼 데일리 와인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팔렸었지만 신대륙 쪽에서는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스페인 와인이 그닥 우선순위가 높지가 않습니다. 3개 지역으로 크게 나뉜다고 그랬죠. 카탈루니아, 발렌시아 해안 쪽, 지중해 쪽하고 중부 쪽하고 남부 쪽 이렇게 크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리오아입니다. 리오아 강이고 리베라 델 듀에로 강입니다. 여기가 리베라 델 듀에로고 여기가 이제 라만차라는 지역, 안달루시아. 여러분들 그 아시지만 스페인은 문화가 북쪽하고 남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안달루시아 쪽은 주로 그 이슬람 문화가 많은 쪽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카탈루니아가 독립하다고 할 정도로 자기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여기 쪽에 있는 거죠. 근데 마드리드는 한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권들이 되게 크게 많이 다릅니다. 이 지도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죠.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고요. 자, 스페인 와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타유럽 국가에 비해서 사실은 주 포도 품종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 품종이 템프라뇨, 가르나차. 가르나차는 그 프랑스 말로는 그르나슈라는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로 가면 마카베오, 그 다음에 베르데오 이런 토착 품종이 있죠,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이태리에 비해서 얘들이 조금 더 상업적입니다. 얘들은 굉장히 저렴한 와인을 다량으로 팔다 보니까 굉장히 나름 상업적인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는, 프랑스나 이태리가 갖고 있지 않는 제도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품질에 따라서 크리안자, 레세르바, 그란 레세르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이야말로 정말 좋은 나라라고 보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딱 아까 숙성시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숙성은 당신이 하세요 하고 소비자한테 숙성 기간을 떠넘깁니다. 근데 이 나라는 뭐냐면 출시될 때 당신이 지금부터 먹기 좋은 시점에서 출시를 팔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스페인 애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애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노폴 화이트 좀 따라 주실래요? 요번에 드실 와인은 여러분들 비우라라는 요 비우라 품종은 마카베오라고 불리는데 리오아 지방에서는 비우라라고 부르고 다른 지방에서는 마카베오라고 카탈루니아 지방에서는 마카베오라고 품종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같은 품종인데 우리로 말하면 사투리인 거죠. 우리가 정구지, 부추, 솔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리는 것처럼 얘들도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모노폴이라는 걸 한번 지금 따라드리는 걸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습니다.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에서 유일한 스페인 화이트 와인입니다. 얘가. 그리고 1915년부터 생긴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화이트 와인 브랜드고. 드셔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비노데, 얘네 와인 등급은 비노데 메사라는 테이블 와인이 있고요. 그 윗등급이 그 비노들라 띠에라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벵드베이, 프랑스에서 벵드베이 지역 와인이죠. 그 위에가 이제 디오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AOC죠. 그거 윗등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얘네들이 DOCA라고까지 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지역별로 가는 거고요. 요까지 등급은. 얘네들도 이제 부르곤유처럼 어느 포도밭 하나에 대해서 최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별화돼서 고급화 전략으로 애들도 간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제도가 이 비노드 빠고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르곤유처럼 그 싱글 빈야드 포도원 하나 단일 포도원에 대한 등급을 매긴 건데 지금 현재는 이게 14개가 있습니다. 제도는 2003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등급의 순서죠. 그래서 빠고가 제일 위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와인만이 가지고 있는 저는 와인을 안 주시네요. 저만 미워하시네. 그래서 스페인 와인,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가 바로 호벤이라고 부르고 크리안자 레세르바 그란 레세르바라고 부르는 이 호벤이라는 제도는 호벤은 오크 숙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건 이제 해당 빈티지 이듬해에 유통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크리안자라는 거는 레드 와인은 오크통 6개월 이상을 합니다. 미니멈 최소 6개월 이상 총 그다음 병입해서 또 그 숙성을 하는데 그게 총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생산 연도로부터 2년이 지나야 시장에 나오는 게 크리안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와인과 로제는 오크 숙성 없이 최소 총 18개월 숙성해서 출시를 하고요. 레세르바는 보신 것처럼 좋은 빈티지 해에만 주로 만드는데 레드 와인은 통상 12개월 이상 숙성을 하고요. 총 3년, 36개월 후에야 시장에 나옵니다. 화이트와 로제는 오크스 숙성을 6개월을 하고 18개월 후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란 레세르바는 아주 좋은 해에만 주로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레드 와인은 보통 오크통 숙성 미니멈 18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 5년 이상 병 숙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빨라야 5년 뒤에 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로제는 이제 똑같이 오크 숙성은 6개월인데 48개월 이건 4년인 거죠. 조금 1년 좀 화이트 로제는 좀 짧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스페인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근데 이걸 왜 그랬을까 소비자를 생각하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 수 있나를 생각해 봤더니 얘는 땅덩어리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 창고가 넓을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땅이 넓으니까 널린 게 땅이니까 땅 위에 건물만 하나 져갖고 그냥 처박아 두면 되는 거죠. 다른 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처박아 둘 땅이 없잖아요. 땅도 비싸고. 그런 나름의 이유도 있으나 어쨌든 얘네들은 제가 보기엔 소비자한테 다른 세 나라가 갖고 있고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소비자가 먹기 딱 지금부터 드셔도 됩니다라는 시점에 서빙되는 와인을 내놓는 애들이 스페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크리안자, 그렇죠? 여기 레세르바, 여기 보면 그란 레세르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아 얘들이 지금 빈티지가 적어도 지금부터 온 내가 샀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까지 따지면 6년 전에 생산된 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 레세르바를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스페인 관련어입니다. 틴토라는 건 레드라는 뜻이고 블랑코는 화이트, 로사도는 로제라는 뜻입니다. 비노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와인이라는 뜻이고요. 아노, 아니오라는 단어가 빈티지라는 뜻입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예, 아니오가 연도라는 뜻입니다. 세코는 단맛이 없는 드라이죠. 둘체는 여전히 뭐 프랑스 말이랑 비슷합니다. 두 이런 거 되고요. 비니아는 그 포도원, 비니에도도 포도밭입니다. 그다음 보데가스, 뭐 카스티오, 도미, 뭐 도미니오, 파고, 핀카, 데세하 이건 아, 데헤사 이런 거는 다 양조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비니아드라는 뜻이고요. 에스푸모소, 비노 에스푸모소는 스파클링 와인의 이름이요. 까바는 아까 말씀드렸죠. 샴페인 방식으로 만드는 애만 까바라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까바의 뜻이 뭐냐면 지하셀러라는 뜻입니다. 보데가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지상셀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세카는 빈티지가 되고요. 벤데미아는 수확, 빈티지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좀 스페인어를 보시면 대략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들 블렌딩을 합니다. 와인을. 블렌딩하는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탄닌이나 바디감, 이 있는 반면에 부드러움이 있고 향과 산도가 있다면 이것들의 균형감과 색깔을 더하기 위해서 보통 블렌딩을 합니다. 포도 품종 간에. 블렌딩의 목적은 결국 각 품종이 가진 단점들을 보완하고 강점들끼리 모아서 시너지 팩을 내게 하기 위한 내지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보완제로 서로 보완해서 완결체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블렌딩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르도 같은 경우도 블렌딩을 하지요. 근데 특성들이 다 있다는 거죠. 포도 품종마다. 까베르네 쇼비뇽은 힘과 탄닌, 산도가 강한데 메를로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섞여서 골고루 되는 거고 샴페인도 마찬가지로 피노누아는 힘이고 샤르도네는 부드러움이고 피노누아는 향 담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까바는 마카베오는 무난하고 생산량이 많은 반면에 파레야다는 산도를 담당하고 사렐로는 힘과 향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섞어서 균형감 있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까 대표 품종 말씀드렸었죠. 베르데오, 마카베오, 알바리뇨라는 화이트 품종이 있고 레드는 템프라뇨, 가르나차, 모나스트렐 이런 품종들이 대표적으로
스페인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자, 이 화이트 와인 어떠세요? 이거 비우라라고 불리우는. 너무 차갑다. 조금 두셨다가 한번 다시 드셔보세요. 이 베르데로라는 품종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청포도인데 이 허브향이 많이 나고 탄탄한 산도가 있고 신선한 과일향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조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데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봄과 여름의 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기분을 가볍게 해주고 우울함을 떨쳐주는 특히 연두빛 지금 세상인 요런 때 지금 요 초록빛이 막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요맘때 마시면 기가 막힌 와인이 이 베르데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요번에 이제 여기 벚꽃 축제가 이제 여기 곧 저 4월 되면 하잖아요. 그때 이 베르데로 와인 저 한 병 딱 들고 저 벚꽃 구경하시면서 드시면 나발 불지는 마시고 드시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아니면 강가에 앉아서 그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 베르데로로 만든 와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플로르드 베투스라고 그래서 요 플로르가 이제 꽃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꽃향이 난다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루에다에서 나오는 베르데로 100%로 만든 이런 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쿠네 에서 만드는 지금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이 모노포를 만든 회사가 레이블에다가 자기 그 스페인 국기를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 모노포를 만드는 회사가 또 달리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쿠네라는 베르데로로 만든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카베오는 지금 말씀드린 비우라라는 지금 드시고 있는 와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색깔은 요 정도 갑니다. 이 중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요거는 주로 리오아나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랑그도 루시옹은 어디냐 하면 그 스페인하고 붙어 있는 지역, 프랑스 쪽, 피레네 산맥 너머에 지중해 쪽 붙어 있는 지역은 랑그도 루시옹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그 여기 파인애플 향이나 애플 향, 그 다음 화이트 플라워 같은 아몬드 향 같은 게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근데 얘는 비우라라는 얘는 사실은 와인 만들기가 되게 별로 재미가 그동안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없었던 포도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써여 있지만 좋게 말하면 깨끗하고 담백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밋밋하고 캐릭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양조 기술이 발달하고 기후가 이제 좀 더 좋아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얘들이 당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꽃향기도 많이 품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좀 더 요 품종이 잘 자라는 지역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숭아라고 다 맛있는 복숭아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에서 특정하게 나는 복숭아 맛이고 복숭아도 물복숭아가 있고 여러 가지 복숭아, 다양한 복숭아가 있잖아요. 황도도 있고 백도도 있고. 그러면 그 복숭아가 잘 자라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 내에서도 특히나 맛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소위 속칭 얘기하는 궁합이 토양과 품종의 궁합이 잘 맞고 기후의 궁합이 잘 맞는 곳에서 얘가 크면 정말 맛있는 와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게 무슨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카탈로니아 지방에서는 마카베오라고 부르고 리우아 지방에서는 비우라라고 부르는 품종이 바로 이런 화이트 품종이 있고요.